아, 이렇게 걷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금방 났습니다. 이거 디스크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네. 가짜 중풍 맞은 거예요. 예, 디스크 환자 아닌 거예요. 네네. 예, 상식적으로 통증 없어요. 그죠. 통증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네네. 예, 그 뒷다리 무릎이 끌어지면 디스크 아닌 거예요. 어디다 그 수술 칼을 댄다는 거예요? 네. MRI 찍을 필요도 없는 거 알겠죠? 네. 뒷다리 무릎이 구부러지면 찍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 네. 봐도? 오늘 침도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난데. 예, 침, 아니, 침 맞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네. 디스크 침이 어디 있습니까? 그니까요. 디스크도 아닌 거예요? 가짜 강아지 디스크 감별법이라고 써놨어요. 네. 됐죠? 예, 후지마비 강아지 무릎이 쉽게 구부러진 디스크 아닙니다라고 써놨어요. 네네. 제가 그 정보를 바꿔놨어요. 네. 어저께. 동물 디스크 원인 4가지. 네오플라지아, 염증성 CNS 병변, 디스크 스폰딜라이스, 트라우마. 디스크 4가지 원인에 의한 경출범부터 요추 3번, 디스크 추간판 탈출 협착 파열 진단은 제일 먼저 뒷다리 마비부터 확인합니다. 네네. 지금 당장 뒷다리 무릎을 구부려보세요. 뒷다리 무릎이 안 구부러지는 척수신경 손상, 근강직 증상이 있다, UMN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5시간 내외 골든타임에 MRI와 외과적 수술, 조창술, 감압술 수술이 필요한 진짜 디스크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갑자기 발병한 후지마비 환자의 무릎이 쉽게 구부려지면 디스크 탈출증이 아니므로 MRI 검사, 수술, 침출의 움직임 제한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무릎이 쉽게 구부러지는 가짜 디스크 원인 3가지, 유증풍, 퇴행성 공관절, 허벅지 근감소 제가 밝혀놨어요. 네네. 얘는 뭐다? 유증풍. 소화효소는 정상이었어요. 네네. 한약적 풍기운이 배에 붙어있는 거예요. 아, 한약은 그걸 씻어주는 거예요. 네네. 씻어주는데 허벅지 근육이 빠트려가지고 오면 길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육 생기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쵸. 이해되셨어요? 네. 그걸 유증풍을 갖다 디스크 환자를 갖다가 만들기 쉽게 있죠? 그쵸. 그걸 갖다 왜 잽니까? 통증도 없는데? 이게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유증풍 환자가 디스크를 지금 둔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근감소 환자가 되는 거예요. 네. 당부합니다. 제발 엉뚱한 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침치료, 마사지, 디스크 수술, 움직임 제한 등으로 시간을 지체요. 허벅지 근육을 빠뜨리지 마세요. 네. 후지바비처럼 보이는 가짜 디스크는 허벅지 근육이 있을 때 이주간격 6회 내외 맞춤 한약 치료와 스쿼트 운동과 플랭크 운동으로 빠르게 회복하면 거의 재발하지 않습니다. 한약 저 허구임을 밝혀보기 위해 10수년간 동물 임상에서 한약을 쓰고 있는데 간수치가 안 올라갑니다. 간수치 올라간다는 분들께 투명 공개적인 실험을 제안합니다. 답변이 없어요. 제가 10수년 전부터 이거 계속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고 문헌까지 써놨습니다. Small Animal Spinal Disorders Diagnosis and Surgery. 이 책 보시면 영어 좀 하시는 분들 짝 몇 페이지 쭉 읽어보면 디스크 하는 거 금방 아십니다. 그 UMN, LMN 제가 그 표 확인하면은 몇 시간 읽으면 바로 읽어보셨어요? 네. 아니 그 나와 있는 것만 봤죠. 영상만? 네, 예, 이 그거 책입니다. 예, 바로 할 수 있어요. 후지마비가 진짜 디스크인지 유무는 척추마디 촉진으로 극심한 통증 확인과 여기 있는지 통증 확인과 뒷다리 무릎 구부림 확인 작업은 필수입니다. 네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이 한 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네. 이것으로 MRI 검사하기 전에 후지마비처럼 보이는 강아지에서 99% 디스크가 아님을 여러분들도 바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병원 가서 CT도 찍고 별거 다 했는데 약 먹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척추마디 네. 통증 확인과 뒷다리 무릎 구부림 확인하면 MRI, CT 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네. 구부려지면 디스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서 네. 예. 아, 진짜 황당. 너무 황당하죠. 네. 이제 확실히 다 알아버렸죠. 그죠. 이제 보호자분 누가 뒷다리 마비됐다 그러면 뒷다리 무릎 구부려봐 이제 하시겠죠. 그죠. 웃겠죠 이제. 네, 그죠. 아니라고. 예. 아니 척추 뭐 아픈 데가 없는데 무슨 디스크예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통증이 있어야죠. 그죠. 그 네 가지 원인 중에 그 동물병원 가가지고 네 가지 원인 중에 뭐냐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그죠. 이거 네 가지 원인 중에 뭐냐고. 맞아요. 이건 또 피검사 하면 알겠죠? 네. 염증은 그죠? 네네. 염증은 WBC 확인하는 거고. 네네. 트라우마는 외상은. 떨어졌는지 그거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상과 WBC 확인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너무 쉽죠. 그죠. 쉬운데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예. 영상에 예. 처음에는 이랬어요. 예. 배가 아프니까 그런 거. 이제 네. 이해됐어요? 근데 그 뒤에는 네. 약 먹고 못 걷더라고요. 네. 아예 처음에. 예.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먹으면서 그죠. 근육이 빠뜨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진짜 진행이 돼가지고 디스크로 진행됐나 보다라고 네. 해가지고 눈탱이 맞기 딱 쉽겠죠. 그죠. 그렇게 과정입니다. 네. 더 웃긴 거는 수의사들도 그게 디스크인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디스크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심각한. 그 사람도 디스크가 진행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네. 맞잖아요. MRI 찍으면 거기가 좁아져 있을 거니까. 그죠. 좁아지는 원인이 네오플라지아, 염증성 CNS, 디스커스폰들의 트라우마 구분도 못하면서. 그죠.
좁아져 있는 게 디스크라면 뒷다리 무릎은 구부러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제 알겠죠? 네. 그게 종양성이든 네. 척추염이든 척수염이든 외상이든 네. 좁아져 있다면 뒷다리 무릎은 안 구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만약 종양이 원인이라면 종양을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염증이라면 항생제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네. 치료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네. 내가 만약 염증 나왔으면 돌려보냈을 거예요. 항생제 치료하러 가시라고 제가 돌려보냈겠죠? 네, 그죠. 여긴 항생제를 쓰는 병원이 아니니까. 예. 유중풍을 고쳐드리는 병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아. 예, 여태까지 염증 환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대단하지. 저 이거 한의학 아닌 거, 한의학 이거 후루 끈 거 확인해 보려다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이걸로 한의사들 개망신 한번 주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양약을 1도 안 쓰는 거예요. 그죠. 예, 내약에 양약 들어가 있으면은 간수치 올라가면 내가 1000% 보상한다고 여기 써놨어요. 네. 안 올라갑니다. 네. 아, 간수치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죠. 그죠? 네. 독성 물질이 없는데? 네, 네. 잘못 먹인 거예요. 다른 치료 한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 제가 여기 한번 다시 적어 놨으니까요. 예, 여기 보세요. 한약 복용 기간뿐만이 아니라 네네. 앞으로 간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또 간식 먹으면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배가 단단하게 뭉치면 네네. 어떤 걸 먹고 또 뭉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사료 위에는 절대 주지 마십시오. 예, 한번 뭉쳤던 이렇게 뭉친 애들은 쉽게 또 뭉쳐집니다. 그 음식을 기억합니다. 뱃속에서. 네네네. 몸이 기억합니다. 아... 어, 나는 그런 환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시죠. 예, 좋아합니다. 전 내 말 안 듣는 사람 좋아합니다. 네. 길게 오니까. 네. 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견과류 중독으로 뒷다리 마비를 유발하는 땅콩, 호두, 잣, 아몬드 등 이거 뒷다리 마비합니다.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신경물질, 그러니까 화분, 산세베리아라든가 그런 독성물질도 이렇게 갑자기 마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럼 피검사하면 바로 간수치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다 그러니까 신독성까지 있을 거예요. 네네. 얼마 전에 호두과자를 하나 집어먹었거든요. 예, 이런 거 다 신경독성을 유발합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 신경통 약을 먹었다든가 할 때도 네네. 그러면 간수치가 올라가겠죠. 신장에 변화가 그쵸, 있겠죠. 그래서 제가 피검사랑 CBC를, 케미스트랑 CBC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 독성물질이 있나 없나 개입제는 확인하려고. 네. 이거 꼭 가져오니까 다 아닌 거 다 알았어요. 네. 난 그래서 피검사 안 해오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일 거 왜 필요한지 알겠죠? 네, 그죠. 예, 바로 이 상태를 봐야 되니까. 네. 3일 전 것도 못 믿겠죠. 그러니까 네. 나 같은 의사는. 네. 네. 이해됐어요? 그죠. 예, 양약이 들어가도 변해있을 거니까. 네. 처음에 확인하신다길래 예.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네. 왜 당일 거 가져야 하는지 알겠죠? 네. 일주일 거 다 필요 없는 거 알겠죠? 그죠. 변했을 거니까. 그죠, 그죠. 예, 다른 치료가 들어갔을 거예요. 맞아요. 개입될까봐. 뭐 하나 집어먹어도 달라지죠. 예, 달라지는데. 네. 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당일 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예, 좋습니다. 제가 이걸 까다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고쳐주기 위해서 그걸 가져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MRI 150만원짜리보다 돈 10몇만원 쓰고 오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맞아요. 10분의 1 쓰고 왔어요? 그죠. 예, 훨씬, 그리고 디스크 아닌 거 알았어요? 네네. MRI 150만원 찍어도, 그럼 거기 디스크에 딱 노이로즈 걸려가지고 돈 쓱 주면서, 네. 카드 주면서 또 디스크 수술에 돈 1000만원 내면은. 맞아요. 어, 그 사람들은, 어, 디스크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아, 나는 15만원짜리 검사해 오라고 그러고 네. 50만원짜리 약 주는데? 내가 더 비싼 거예요? 아니죠. 어, 재밌죠? 네. 그러니까는 왜 제가 라이트하게 진료를 하냐면 이렇게 딱 밝게 진료를 하냐면 디스크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겁주는 의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디스크가 아닌데 왜 겁먹어? 그러니까 라이트하게 맘먹고 어, 시간이 지나면 낫는구나 이렇게 하고 운동만 열심히 시켜주라는 네네네. 거예요. 먹는 거 좀 신경 써주고 네네. 너무 일부러 안 먹으면 죽이라도 좀 끓여주면 되겠죠? 한번 먹었다 그러면 냅두세요. 네네. 이 마비가 풀리고 나가면 스스로 밥 먹어요. 네네. 사람도 감기 걸릴 때 밥을 못 먹어요. 한 그렇죠. 5일이고 일주일이고 네네. 열이 떨어지면 스스로 그때 물 먹고 귤 먹고 밥 먹습니다. 네네. 맞죠? 네네. 마비 환자가 밥 잘 먹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밥 못 먹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그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막 밥을 못 먹어요. 웃기고 있대지. 당연히 못 먹는 건데. 그죠. 예. 마비가 풀리면 먹는 거예요? 네네.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죠. 이 한약 먹으면 다 풀려가겠죠? 네네. 물을 스스로 먹은 애들은 탈수되지 않습니다. 네네. 안 죽습니다. 아, 네네. 물조차 안 먹으면 나는 가서 링겔 달고 치료, 이 한약 치료 하라 그래요? 네네. 예. 물을 스스로 한두 모금이라도 먹으면 탈수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거를 먹고. 네. 밥을 얘가 지금 안 먹었거든요. 네네. 네. 조금씩만 먹고 간식만 먹었어요. 네네. 간식을 금하면은. 네. 사료를 줘야 되는데. 네네. 사료를 안 먹으면은. 예. 네. 어, 간식을 뭘 주셨어요? 먹을 때까지 둘까요? 예, 간식을 뭘 줬어요? 닭가슴살, 육포, 이런 거. 한약을 먹을 때 육류를 먹으면 효과가 좀 떨어져요. 아, 그래요? 예, 먹어도 상관 없어요. 네네. 그죠. 또 힘들어한다고 그럴 거야, 나한테? 네. 그럼 배 만져보면 나 그럴 거야? 톡으로 오면은? 예, 배 만져보세요. 단단하게 뭉쳐있고 낑낑될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 안 보고 어떻게 알았지? 그 따주는 침 또 맞으러 와야 돼. 그치. 그때 또 긴 침 맞을 수도 나한테 긴 침 한데 10몇만 원씩에 네. 20분 만에 네. 그거 맞으러 와야 돼. 네. 이해됐어요? 네. 뭉치지 않게 해줄 것 네. 앞으로라도 예.
난 고급 만들어 오는 사람 좋아해요. 네. 바깥에 어린이 놀이터 데려가세요. 네네. 이거 샤워털 가져가서 예. 계속 하세요. 금방 좋아집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못 움직였어요 원래. 못 움직였어요. 이렇게도 못 걸어. 이렇게도 못 움직였어요. 네네. 예, 지금 되게 잘 움직이네요. 예. 좀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예. 남들이 보면 거짓말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